너는 뚱뚱하다. 뭐라고? Is you are fat. 이렇게? 맞아요. 맞습니까? 금인형. 자, 너는 뚱뚱하다만 만들면 돼요. 누가 뭐뭐 한다만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왜 뚱뚱하니? 라는 말을 하라고 한적 없어. 너는 뚱뚱하다. 이제 you are fat. 이렇게? 요거 비동사고, 요거 비동사고, 비동사 is도 쓰고, are도 쓰고, 막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너는 뚱뚱하다 뭐예요? 뭐라고요? You are fat. 넌 뚱뚱하니? 뭐라고요? Are you fat? 정리, 정리. 머릿속에 엉망진창이야. 너는 뚱뚱하다. 자, 잘 들어. 너는 뚱뚱하다. You are fat. 넌 뚱뚱하니? Are you fat? 너왜 뚱뚱하니? 와이 한 다음에 묻는 말. Are you fat? Why are you fat? 오케이. 그랬더니 내가 많이 먹기 때문에. 'Cause a lot. 내가 많이 먹기 때문에. 네. Because I eat a lot. 계속해서 너의 방은 깨끗하다. Yeah. 누가 뭐 한다? 내가 묻는 말 하라고 안 했어. 너의 방은 깨끗하다. 뭐라고요? Your room is clean. 네방 깨끗하다. 오케이, 뭐 엉망진창이야 또. 누가 어떻다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너의 방, your room이고 깨끗하다. is clean. 붙이면 your room is clean. 너의 방이 깨끗하다. 너의 방 깨끗하니? 'Is your room clean?' Is your room clean? 헤이, 아이고.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고? Your room이고, your room 안만 길어봤자 뭐? 헤이, 그러면 그것은 깨끗하니는 뭐였어? 그것은 깨끗하니? 난 묻는 말 했다. 그것은 깨끗하니? Is it clean? 그것은 깨끗하다.
너의 방은 깨끗하다. Your room is clean. 너의 방은 깨끗하니? 네, 그랬더니 안만 길어봤자 it 해서 대답하네요. 아니, 그것은 깨끗하지 않다. 'No, it is not clean.' No, it is not clean. 오케이, 그러면 그것은 더럽다는 얘기죠? 뭐, 그것은 깨끗하지 않다니까. 그것은 더럽다는 뭐예요? 그냥 그것은 어떻다면 만들면 됩니다. 그것은 이시고 여기에 어떻다 넣으면 되겠네. 그것은 더럽다. 근데 더 비동사에 여기 앞에 있으니까 여기 어떤 씨만 넣으면 되겠는데 더러우니 뭐예요? 더러운 뭐라고? 더러우니 뭔지도 모르죠. dirty 아니었어요? clean의 반대말. 오케이, 계속해서 너의 양말들은 더럽다. Hey, 너의 양말들은 더럽다. 그렇죠. Your socks are dirty. 여기에 be 동사는 are 말고 모두 있는데. 말 말고 be 동사인가요? 딴거뭐 있어요? is도 있고 또 m도 있죠? 몰랐어요? 세 가지 있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비동사. 오케이. 근데 왜 다른 게 아니고 하필이면 r가 왜 사용돼야 되나요? 여기서는. 왜 is나 am은 왜못 쓰나요? is를 못 쓰는 이유가 뭔가요? 'Your socks is clean' 아니, 'Your socks is dirty' 하면 돼요? 안 돼요? 왜안 되는데? 'Your socks 한 개야, 여러 개야? 간단한 거 안만 길어봤자 해도 해보면 맨날 답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어? 'Your socks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방금 물어본 건 'They is'가 맞냐, 'They are'가 맞냐라고 물어본 거하고 똑같잖아. 'They is'예요, 'They are'예요? 오케이. 그러면 잘 이해하고 있고요. 너의 양말들은 더럽다가 뭐였어요? 다시 한번 더. 너의 양말들은 더럽다. 너의 양말들은 더럽다. 오케이. 그러면 그걸 묻는 말 바꿔서 너의 양말들은 더럽니? Are your socks dirty? Are your socks dirty?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고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are they dirty? 그것들은 더럽니는 뭐예요? 그것들은 더럽니? 난 묻는 말 했다. 그것들은 더럽니? Are they dirty? 그것들은 더럽니는? Are they dirty? 그것들은 더럽다. They are dirty. 너의 양말들은 더럽다.
너의 양말들은 더럽니? Are your socks dirty? 오케이, 그래서 대답할 때 한번 길어봤자 하죠. 아니, 그것들은 더럽지 않고 깨끗해. 또, No, they are not dirty, they are clean. No, they are not dirty. They are clean.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My socks 대신 왔겠죠. 나의 양말. No, my socks are not dirty, my socks are clean. 계속해서, 너의 가방은 무겁다. 그렇지, your bag is heavy. 민준이의 이 이해력이 아주 좋아. 너의 가방은 무겁다. 이해력은 좋은데 익숙하게 하는 거를 잘안 하고 있어. 너의 가방은 무겁다. 오케이, 여기에 R가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 왜 is가 사용돼야 돼요?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it이었어요. It is heavy. 그것은 무겁다 하고 똑같은 규칙. 그것은 무겁다. It is heavy. 너의 가방은 무겁다. Your bag is heavy. 자,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들겠다. 너의 가방은 무겁니? Is your bag heavy? Is your bag heavy? 네,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를 하겠죠. 대답할 때 your bag을 it으로 바꿔서 대답할 때 쓰겠죠. 그렇지. No, it is not heavy. It is light. No, it is not heavy. It is light.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No, my bag is not heavy. My bag is light. 에이, 민준이 이렇게 똑똑한데 말이야. 계속해서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 그렇지. The elephants are light. 오케이. 그러면 그 코끼리들은 가볍니? 그렇죠. Are the elephants light? Are the elephants light? 여기서 뭐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어? 그렇죠. 아, 완전 이해하고 있어. 그것들은 가볍니는 그럼 뭐였어? 그렇지. Are they light? 그것들은 가볍니? 그것들은 가볍다는 뭐야? They are light.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 그렇지. 그 코끼리들은 가볍니? 그렇지. 민준이 이제 완전히 뭘 배우고 있는지 아는구나. 오케이, 아주 좋아요. 네, 앞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합니다. 아니, 그것들은 가볍지 않고 무거워. 그렇지. No, they are not light. They are heavy. No, they are not light. They are heavy. 네, 그다음 그 동굴은 어둡다. very good. 됐습니까? 그럼 이제 묻는 말. 그 동굴은 어둡나요? Is the cave dark? dark. 오케이, 그 동굴은 어둡나요? 오케이, 그래서 더 케이브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어둡니? 오케이. 그래서 대답할 때 한번 길어봤자 하죠. Is it dark?라고 물어본 거하고 똑같고요. 예, 그래요. 어두워요. Yes, it is dark. Yes, it is. Very good. 잘했고요. 다음 주는 화목인데 화요일 날 어린이날이라서 수업 못할 테니까 목요일 날 보기로 합니다. 안녕. 예, 오늘 훌륭하게 잘했어요. 민준이 아주 멋졌어. 안녕.